2015년 파경에 이른 스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. 그 사람이 원인 제공 많이 했는데요. 근데 가정주부가 17억 이거는 사실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. 아내 빚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구라 씨 부부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혼 18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요. 이혼 후 첫 녹화에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굉장히 이게 사실은 고민되는. 그렇죠. 진짜 불가피한. 네,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결정인데요. 네. 사실은. 이게 사실은 근데 또 죄나 뭐 쉬운 그렇죠.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예, 있을 수 있는 일이고. 예.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세원 씨. 올해 서정희 씨와의 32년간의 부부 생활을 청산했고 10월엔 송종국 박입선 씨 역시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줬습니다. 이후 불거진 송종국 씨의 외도 의혹에 대해선 황당한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들 부부는 현재 이혼 숙려 기간에 있다고 합니다.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다툼.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진실 공방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.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폭행, 유산, 임신 등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계속됐습니다. 최 씨가 직접 언론에 두 사람 사이에 문자를 공개하면서 사건은 더 자극적으로 탈바꿈했고 그리고 지난 9월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는데요. 입대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현중 씨. 장기전 끝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려... KBS